저기 많이 보냈어. 어디야? 있어. 와. 저 사투리 먹고 싶은데 사투리 먹기 싫어요. 사투리 드세요? 먹을 거야? 아, 네. 두 번째 20살. 솔직하게 말하세요.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아니요. 또 먹을 수 있어요. 한국이네. 헐. 어? 이게 단품에 3,400원이거든요? 제가 노랜드 먹어도 왜 드셨죠? 야 이건 무슨 1,900원짜리 부담 못하네. 제가 우리나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급식에서 나오더라고요. 신실고 예상처럼 이게 오징어 패티 같은데 오징어에 좀 매콤한 거 먹어. 매우 잘게. 진짜 김치부침처럼 생겼네. 근데 이해는 가. 왜냐면 요즘 오징어가 아직도 주말에 만원이잖아요. 역시 주부. 주부구단. 근데 지금 조각 몇 개 넣어놓고서는 이게 3,400원에 하는 거는 도둑놈 싶은 건데. 아, 오징어 너무 맛이 없었네. 그럼 오징어 식감은 느껴요. 오징어 국내산이에요? 어디 나와요 그런 건?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단검조 오징어 같아요. 아, 촉촉해요. 단검조도 촉촉하잖아요. 생 오징어는 아닌 것 같고 단검조 오징어를 발라서 넣었는데 이거 진짜 맵다. 매콤이에요. 그래서 불타는 오징어 먹어. 맵고 이거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급식에 나오는 그 후식이 그거 앞에 그거에다가 빵 끼고 양배추 넣는 약간 맛이 고급스럽지만 조화롭지는 않지, 그죠? 햄버거 느낌도 아니고 먹고 음식 자체가 그래도 잘 먹는데? 뭐야 벌써 다 먹었잖아. 맛있는 것 같은데요?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내 돈 주고 샀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할 게 없어서 한 입만 해봐. 이제 다 들어간다. 접어야 돼. 안 되면 말아요. 여러분, 쇼를 보고 계십니다. 야, 이것도 뭐야? 여기 왜 줄을 안 섰는지 알겠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 거는 그냥 작업질 한 것 같고. 이거 광고에 오메이징한 맛이라고 해요. 네네네. 많이 갓한 맛이네요. 진짜 입꼬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오메이징. 오마이갓. 오 쉣.